들라에 이렇게 썼어.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투시자?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세상 저너머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 시인은 그 모든 제약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위대한 범죄자, 거룩한 병자, 저주받은 자가 돼야 해. 그 엄청난 고행의 길을 통해 마침내 시인은 미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 미지의 세계? 그 순간 초연한 바다는 그저 흘러가도록 날 내버려뒀네. 성난 바람을 따라 달려나갔네. 초록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네. 나는 부딪혔네 병원한 물줄기의 붕괴에.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이. 이 감각의 극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동. 시인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해. 사람들은 내 시를 통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니까. 자, 들라해.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꿈꾸었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다에 입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는 꿈꾸었네 천지만물이 노래하며 깨어나는 영원의 순간이. 나는 울었네 그대들의 권태에 젖었네. 비통한 새벽 달은 너무나 잔혹하고 태양은 쓰라리네. 감사합니다. 뮤직 큐. A. 뜻이 뭐 중요한가? 내가 읽고 즐거우면 그만이지. 어, 들라해. 어? 넌 계속 천재야. A는 잔인한 악취 위를 맴도는 파리 때 고르쇠처럼 반짝이는 검은 털. E는 순결한 안개 희고 덩덩한 빙하. I는 붉은 피 분노하는 입술. U 동물들이 뛰노는 목장의 평화 진한 초록 바다의 진동. O 너의 눈 깊은 곳 보랏빛 광선. 세상과 천사들 사이에 침묵. 아이는
빨갛게 물든 노을 에이는 서서히 찾아오는 까만 밤 그 위로 이 하얀 별들이 총총 난 언젠간 너희의 탄생에 대해 말하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섯 개의 모음들이여 자 선물 어디? 안 보여? 혹시 그 착한 사람에만 그렇지. 보인다? 보여 새로 나온 시집이야 시집. 이 시인들 중에서 너가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잘 찾아봐 이게 정확히 세 권 맞지? 그럼 정확하지 그래 정확하지 샥샥샥 별론데 별로야? 어 투 그럼 이 사람 샥샥샥샥 문체는 건조한데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있지 통찰력이? 별론데 그래? 그래 알았어 마지막이야 그럼 이 사람 이미 파리에서 유명 인사래 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어 폴 베를레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럼 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내리네 가슴 속 스며드는 이 안타까운 무얼까 귓가를 적시는 부드러운 빗소리여 나를 위로하는 감미로운 비의 노래여 절망뿐인 마음에 소리 없이 눈물이 내 원망 따윈 없는데 내 마음 왜 이리 괴로운지 대체 왜 더 이상 사무칠 것도 없는데 이 슬픔 왜일까 더욱 고통스런 내 마음 베를레느 씨 들라에 이게 얼마 만이야 이리 와 한잔해야지 랭보가 죽었어요 아니 랭보는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놈은 악마니까 랭보가 악마면 우린 뭐죠? 마르세 유엔 기차표예요 거기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려고요 아프리카에 랭보의 마지막 시가 있어요 랭보가 시를 썼다고? 내일 아침에 기차역에서 기다릴게요 왜 왔어? 다시는 나 찾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괴롭혀? 랭보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둘이 제일 먼저 랭보의 시를 봐줘야죠 늘 그랬던 것처럼
나태한 청춘이여, 허약한 나머지 삶을 잃었네. 부디 덜 고독하게, 조금만 덜 공허하게 죽었으면. 빛처럼 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내리네. 빛처럼 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내리네. 빛처럼 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아르티르 랭보, 폴 베를레네 씨, 난 당신의 시를 읽고 그만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보들레르 이후 내 마음을 이토록 뒤흔든 시인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난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 세상 이곳 저곳을 떠돌며 최대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투시자가 되기 위해.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면 날 파리로 초대해 주세요. 당신의 답장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추신 몇 편의 시를 동봉합니다. 침묵의 창공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사위의 목소리는 한 조각금보다 나은 것인가?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산들바람에 안긴 나무들이 온몸으로 전율하는 소리, 풀잎의 여린 흐느낌, 소용돌이 치는 냇물 속 조약돌의 둔한 흔들림, 어렴풋이 스며드는 소리에 탄식하는 권태로운 내 영혼이여. 숲이 노래하고 바람이 속삭인다. 그것은 사랑이다. 가라, 쉴 줄 모르는 저주받은 방랑자여. 자연의 신비는 죽어버렸고 세상은 사랑에 목마르다. 너를 걷게 만드는 오만한 우수를 벌하기 위해 나 너에게 가리라. 얼어붙은 너의 가슴을 찢어내. 너를 위해 죽음이 찾아올 때면 늑대는 너의 야윈 시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리라.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시간과 함께 너에게 가리라. 시간이여 어서 나에게로 오라. 내 마음 사로잡을 시간이여. 고통과 두려움 하늘 위로 날아가고, 황홀한 갈증이 혈관 속으로 번지듯. 시간이여 잡을 시간이여. 여름날 푸른 저녁 나는 너에게로 가겠네. 아주 멀리 멀리 자연 같은 너의 곁으로. 상쾌한 바람이 내 머리 씻어주겠지. 나 이제 그 어떤 말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리. 무한히 샘솟는 사랑은 내 몸과 마음 가득 채우리. 시간이여 나에게로 내 마음
잡을 시간이요. 이번엔 분명히 답장이 올 거야. 늦지 않았어. 내가 그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가 나를 제대로 알아본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위대한 시인이여, 당신의 시를 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차표를 동봉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파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파리! 드디어 파리로 간다! 소리 질러! 그대여서 받고 나도 너처럼 거침없이 그 어떤 말에도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시를 썼던 때가 떠올랐어. 그때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머리 위로 별처럼 낱말들이 떠다녔어. 그럼 그것들을 붙잡아서 한 줄 한 줄 시를 만드는 거야.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마침내 완성했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 환희, 희열, 가슴이 벅차서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 이 시를 썼을 때도 그랬겠죠. 하얀 달 빛나는 숲속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흐르는 말소리. 너 그 시를 어떻게 알아? 훌륭한 시니까. 거울처럼 깊은 연못 속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오는 바람. 맞아, 땐 그랬어. 들려줘요, 당신 목소리로. 사랑스런 사람이여, 지금은 꿈을 꿔야 할 찬란한 순간. 사랑스런 사람이여, 아 꿈을 꿔야 할 사랑스런 사람이여, 아 꿈을 꿔야 할 시간. 별들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 하얀 달 빛나는 숲속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흐르는 말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음들 A는 검정 E는 하양 I는 빨강 U는 초록 O는 파랑 모음들이여 나는 언젠가 말하리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A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대는 번쩍이는 파리떼의 털투성이 검전 코르셋 어둠의 만 E 안개와 천막의 순결 당당한 빙하들의 창 하얀 왕들 사냥화들의 떨림 I 자줏빛 옷감, 푸한 피, 분노 혹은 속죄하려는 도치 속의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U. 순한 주기들, 진한 초록 바다의 신성한 일렁임,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방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학구적인 넓은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오, 낯설은 쇳소리로 가득 찬 최후의 나팔 다채로운 세계와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오, 오메가여 그의 눈에 보랏빛 광선이여 어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내 눈은 당신의 눈을 점점 더 살피고 있었죠. 그리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동안이었죠. 당신의 시선은 내 시선을 살피고 있었죠. 신중히 꺼낸 말도 별 의미가 없는 듯 내 사랑은 당신의 생각을 따라 헤매고 있었죠.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당신의 비밀에 귀를 기울였죠. 사실 목소리는 당신을 기쁘거나 슬프게 만드는 그 여인의 두 눈처럼 속을 드러내기 마련인 거죠. 음울하거나 생글거리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실체를 훤히 드러낸 거죠. 그런데 어제 난 완전히 도취되어 떠났던 거죠. 내 마음이 품은 것은 헛된 소망이었으니 헛된 소망이었나요? 위선이었지만 다정한 친구요? 오, 안 돼요. 그런가요? 이건 아닌 거죠? 제목 안진뱅이들 우! Hey, listen up. Everybody put their hands in there. 깨우지만 Yeah, clap your hands. 이미 틀렸어 일으키지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바닥에 붙어버린 채로 여기 앉은 뱅이가 하나 저기 저기에 또 하나 일으킬 필요 없어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뺨 맞은 고양이처럼 그르렁 그르렁 언제나 분노가 북을 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엄마 품속 아이처럼 새근새근
더러운 팔을 베고 엎드려 달콤한 꿈에 빠져 있을 뿐. 깨우지 마. 이미 틀렸어. 버렸으니까 바닥에 붙어버린 채로. 야, 이 사기꾼들아, 이 비열한 도망자들아, 이런 게 진짜 시다. 너 이 말이 없으신 거지? 비탄에 잠긴 술꾼들, 영혼을 도둑맞은 꼭두각수들, 이 더러운 심장들아, 끔찍한 입들아, 차단이 미쳐버려라, 미쳐버려라. 스크림 깨우지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